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Cusp Club Championship 2019 3x3 Basketball Challenge in Seoul. 자,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결승전 여자 클럽부터 먼저 출발하는데요. 레드불과 데퍼스, 데퍼스와 레드불의 결승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팀의 4강전 보셨잖아요. 상당히 재미있게 잘해줬습니다. 두 팀이요. 실력이 아주 좋은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예. 자, 양 팀 선수들이 먼저 소개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유니폼 레드불 이예은 선수가 먼저 소개됐습니다. 예, 그리고 김세나 선수까지 상당히 해맑은 모습의 레드불 선수들입니다. 레드불 선수들 얼굴에 여유가 넘칩니다. 예. 자, 그리고 박예원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 성주하 선수 약간은 수줍은 듯. 카메라만 없었으면 뭔가 재밌는 걸 준비했을 텐데 약간 좀 수줍어했어요. 저렇게 들이밀면 부담스럽죠. 자, 기대해보죠. 데퍼스 선수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데퍼스 선수들도 한번 소개하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 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애입니다. 진리애 벌써 4학년이에요 진짜. 예, 얌전하게 나왔네요. 아직 졸업 안 했어요. 전예슬 선수가 소개됩니다. 네, 아직 졸업 안 한 전예슬 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스타일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네, 원래 생머리 되게 여자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최지원 선수가 소개됐고요. 1번 김선영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4강전 두 팀의 전력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잘합니다. 다시 한번 데퍼스 선수들입니다. 전예슬, 최지원, 진리의 김선영 선수, 노란색 유니폼 데퍼스입니다. 자, 이에 맞선 레드불 김예훈, 송주하, 박예원, 김세나 선수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결승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결승전은 당연히 뭐 1등이면 상금이 더 크고요. 네, 자, 그리고 2등이면 아쉽게 또 아쉬움을 삼켜야 되는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챌린지 인 서울. 자, 여자 결승 시작됐습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2점슛으로서 경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김혜은 성공했습니다. 두 점 먼저 앞서가고 있는 레드볼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박예원, 박예원 점퍼 안 들어갑니다. 진리의 리바운드. 자, 실리에가 빠르거든요. 실리에가 휘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예원에게 걸립니다. 뺏겼어요. 네. 지금 레드불 상황. 예, 사실 이 박예원 선수, 방금 공 잡았던 전예슬 선수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이 부딪혔던 선수거든요. 포지션상으로도 그렇고. 예. 네, 또 많이 또 맞대결을 펼쳐봤죠. 아마 제가 오! 와! 김혜은! 초반 슈팅 감각이 좋습니다. 자, 두 개 연속 꽂았어요. 그렇습니다. 전예슬! 동시에. 예. 다시 한번 와이드 오픈이에요. 또 쏩니다. 네. 자, 세 개 연속은 힘들고요. 하지만 지금 레드불 넉 점 앞서 있습니다. 전예슬, 데퍼스, 데퍼스 전예슬! 자, 불발이에요. 자, 잡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 데퍼스 팀 정말 매력 있네요. 예. 데퍼스 팀도 그렇고요. 레드불도 그렇고.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레드불 팀 정말 매력이 있네요. 예. 뭐 말 잘못하셔도 두 팀 모두 다 매력이 있어요 지금. 아마 보시는 남성 팬들은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네. 자, 리바운드 오호 데퍼스. 비었죠. 네. 자, 진리의 한 걸음 앞으로 와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송주하 레드불. 하지만 자, 레드불이 공을 따냈어요. 자, 밖으로 나가죠. 자, 나왔고 3초.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순간 좀 혼란스러웠고요 진리의.
안쪽으로 전예슬 다시 외곽 두 점 쏩니다. 에어볼. 레드불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선수 교체를 하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로테이션을 가져갑니다. 예. 체력 관리를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운영 면에서 약간 차이가 보여요. 예, 레드불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출전해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 이번에 마지막 터치. 자, 데포스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데포스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상당히 득점력 있는 데포스인데 아직까지 데포스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 외곽으로 레드볼 와이드 오픈이에요. 쏩니다. 이번엔 물발. 뺏어. 자, 뺏어내면서 오펜스 리바운드 올라오는 과정. 블락 전예슬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진리의 두 점 물발. 진리의 선수에 대한 2점 수비를 상당히 잘합니다. 자, 패스가 잘 들어왔고 움직이면서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주아 4대0. 자, 왠지 지금 벤치로 나온 김혜훈 선수가 두 점 던지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초반에 두 개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공만 잡아서 슛만 쏘게 되면 다 들어갈지 다 네.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클린샷 최지범. 최지원 선수의 클린샷. 오! 아, 두 점이 또 터졌어요. 이번에는 박예원입니다. 진리의 에어볼. 확실하게 기선 제압을 해줍니다. 야, 또 바꾸네요. 정신없이 로테이션 합니다. 약간 이 핸드볼이 이렇게 자주 바꾸거든요, 공수할 때. 그렇죠. 전술을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에서 두 점 불발 최지현 리바운드 레드불입니다. 김세나 다시 박예범. 박예범 미끌렸어요. 다시 김예은. 자, 김예은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공은 시간에 쫓겨서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넘어가면서 예 다시 공격권 바뀝니다. 모처럼 와이드 오픈이었는데 예. 양 팀의 차이는 결국 지금 2점슛 성공률이네요. 그렇습니다. 레드불 선수들이 이렇게 자주 멤버 체인지를 해줌으로써 데포스 선수들이 매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선수가 맞붙었었는데요. 자, 리바운드 빼냈고 레드불. 자, 루즈볼이 됐어요. 자, 재밌게 하네요. 예. 볼에 대한 집념들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레드불입니다. 아, 정말 여대생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3년째 보는데요. 볼 때마다 이 여대생들의 이 투지와 그리고 또 실력 깜놀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느끼게 되고 좀 울림이 있네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 예. 열정만큼은 남자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예, 열정이 있고. 이 클럽 대회 챔피언십 대회 5대5 동국도 횡성에서 2년 동안 지금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 선수들이 석점 넣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 선수들이 꽂기만 하면 남자 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자, 운동자라는 멋진 여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예슬. 아, 이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예. 자, 메이디가 마지막에 안 됐고요. 나와야죠. 자, 순간순간 나와야 되는 걸 잊어요. 자, 실리에가 가로채기. 밀었어요. 예, 밀면서 갔죠. 네. 투지까지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집념. 아, 예. 자, 결국 공격권은 다시 데포스가 가지게 됐습니다. 4분 45초 정도 남았는데 데포스가 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리의 드라이빙, 진리의. 하지만 막아내는 박예원. 꽁꽁 묶여 있네요. 예. 박예원 다시. 김혜원 안쪽. 김세나 슛블락. 아, 슛블록을 당하긴 했지만요. 포스트업에 이은 어깨로 수비를 잘 제끼고 슛까지 잘 던졌습니다. 예. 예,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3대3은 몸싸움이 5대5보다 많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격할 때는 또 공격수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고 예. 수비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접촉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터프한 맨투맨 수비를 가져갈 필요가 있죠. 예, 전예슬입니다. 전예슬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박치 밖으로 나온 레드불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 다시 수비 강하게 압박합니다. 자, 데포 선수들이 점수를 좀 따라가려고 하면 좀 전같이 저런 골밑에서의 레이업슛은 좀 성공을 시켜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on3 여대부 경기입니다. 여대부 클럽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있을 킥볼. 이 남자 선수들은 워낙 팀도 많고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매년 자주 바뀌는데 여자 선수들은 사실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비슷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익숙한 얼굴들도 많고 다시 보니 반갑고, 예, 달라져 있으니 또 신기하고. 예. 자, 계속되는 공격 데퍼스입니다. 한 점에 머물러 있는 데퍼스. 3분 35초 빨리 추가 득점이 필요한 데퍼스입니다. 자, 전예슬입니다. 전예슬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 들어가지 않았고 이거는 넣어야 되는데요. 아, 이번 공격 걸리네요. 예.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여자 선수들이 짧아요. 자, 다시 외곽 진리의 오른쪽 전예슬. 어이구, 네. 자, 이번에 얼굴로 손이 좀 가버리면서. 그렇습니다. 예. 저 레드불 선수들이 좀처럼 슛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가 막혔어요. 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쪽 선택 올려놨습니다. 자유투 선언. 수비 파울, 자유투 얻어내는 김선영. 이 장면인데요. 예. 아, 저걸 원핸드로 또 올려놓고요. 완전히 밀리면서 갔는데도, 예, 엔드볼 노리기 위해서 일단 슈팅을 올려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소녀. 자, 김선영 선수 성공합니다. 자, 2대 6. 자, 오랜만에 이 데포스의 득점이 터졌거든요. 터너버죠. 자, 다시 가로채기 데포스. 자,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아, 요거를 네, 아쉽게 터너바로서 공격 기회 하나를 놓치고 맙니다. 남자부 할 때보다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너무 아쉬워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그 팀 이름도 나왔지만 인지상정입니다. 예. 순간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제가 상황을 했습니다. 아, 레드불 선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퍼스 선수들에게 좀처럼 공격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점수가 이 클로즈해져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많은 관중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남자 경기의 매력이 있고 또 여자 경기만의 매력이 있고 프로도 그렇고요. WKBL, KBL의 또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예. 3대3 농구는 또 대부분의 또 관중들이 한 번씩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더 친밀감이 있습니다. 아, 학교 다닐 때 남자분들은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골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3명 대 3명. 예, 그런 경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크게 돌고 들어와서요. 최지원 선수가 슛하는 과정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 다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뭔가 모를, 네, 긴장감이 그래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강전 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또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단 말이죠. 진리의 도전.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레드불도 곧바로 김예원 반격이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오펜스 리바운드. 아, 리버스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올발. 어우, 어우. 이야. 헤드볼이에요. 진짜 치열합니다. 예. 양금 전 점프볼 상황을 만들 때 그 표정 보셨어요? 아. 자, 남자 선수들보다 더 치열한 여자 선수들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전예슬. 아, 3초네요. 스트레스 컴바이레이션 전예슬. 헤드를 주고 바깥으로 빠졌어야 했는데 머물러,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6 추격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면서 공격권 내줬습니다. 남은 시간 1분 35초입니다. 그렇습니다. 데퍼스 선수들 이번 디펜스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레드불 올라오는 과정 데퍼스 잘 끊어냈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공격 기회 만들어 가는데요. 진리에, 진리에. 야, 아, 여기 안 들어가네요. 네. 잘 쳐냈어요.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자, 전예슬, 전예슬. 좋아요. 한 점 차. 자,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자, 박예원, 박예원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5초. 6대 5 한 점 차. 미드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아하. 파울이군요. 자, 지금 데퍼스는 첫 두 번째 팀 파울이고요. 자, 반면에 레드불은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데퍼스는 두 점 맞으면 안 됩니다. 예. 자, 미드레인지 레드불 안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터치 박예은 원 선수입니다. 참 여자부 경기는 어느 종목이든 아마추어든 이 엘리트든요 끝까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수가 또 많이 일어나요. 진리에. 아, 터너버. 예. 터너버 다시 안쪽으로. 박예원 성공합니다. 이 좋은 선.
됩니다. 에, 남은 시간 40초. 오! 동점! 동점이에요, 동점! 짧아요. 데퍼스 마지막에 동점만 늘어냈습니다. 역전 기회네요. 그리고 역전 기회. 하지만 심판 휘슬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경기장 뜨거워졌습니다. 아, 방금 전 상황 뭔가요? 이거예요, 이거. 아, 이게 백보드만큼 들어가네요. 7대 7 동점. 남은 시간 뺏었어요. 자, 데퍼스. 자, 휘슬이 울렸어요. 휘슬이 울렸어요. 지금 휘슬 안 들려요, 지금 선수들. 아, 이렇게 되면 데퍼스 선수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데퍼스의 자유투가 두 개 주어지겠습니다. 팀 반칙에 걸리게 됐고요. 일곱 개부터는 팀 반칙이 됐을 때 자유투 두 개가 상대에게 주어집니다. 경기가 또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되네요. 시종일관. 예. 계속 쫓기니까 쫓기는 경기를 하다가 말이죠. 예. 아. 진리의 강심장입니다. 예. 표정 변화 없고요. 무심하게 또 던져요, 진리의 선수가. 아, 표정이 포카페이스예요. 예. 농구 잘하게 생겼네요. 와. 두 번째까지 역전이에요. 자, 남은 시간 21초. 아, 그렇죠, 뺏었어요. 진리의. 그렇죠. 이렇게 안쪽. 되면 레드불이 불리해요. 어, 자, 3초. 전지승까지 또 한 번 쓰리승까지. 아, 3초를 또 너무 네. 아쉬워하시네요. 집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거 뭐 두 점 가야 되겠죠. 자, 오, 비었는데요. 와이드 오픈 두 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다시 리바운드. 독. 자, 한 점 차군요. 자, 남은 시간 5초. 야, 4초. 네. 예. 공만 돌리면 됩니다. 자, 데퍼스의 역전승이 됐습니다. 9대 8. 9대 8. 데퍼스가 마지막 순간 역전하면서 이 경기를 역전시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아까 공격 리바운드 잡았을 때 바깥으로 나와서 두 점 던졌으면 어땠을까? 예. 아, 이런 아쉬움이 됩니다. 크로스프 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바스켓볼 챌린지 인 서울 여자부 챔피언은 바로 데퍼스가 차지합니다. 아, 이 경기를 데퍼스가 이기네요. 야, 데퍼스 대단하네요. 한 7, 8분 끌려가고 마지막에 뒤집었는데 야, 레드불 입장에서 상당히 또 아쉬운 경기겠습니다. 예, 경기 10분밖에 안 되는데 거의 평생을 산 것 같죠. 아, 인생을 보는 듯한 그런 경기입니다. 아, 힘이 다 빠지네요. 예. 자, 또 한 번 남자부에게 부담을 줘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재밌게 해야 돼요, 남자부. 아, 예. 참, 진짜.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남자 클럽부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ark tie o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